안녕하세요.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 오늘도 뭐가 선물로 택배가 도착했어요. 제가 주문한 건 아니고요. 저도 풀러봐야지 알아요. 깜놀 예고 없이 도착한 선물이라 뭐지 하고 뜯었다가 이름 듣고 깜놀했답니다. 과연 이거는 뭘까요? 두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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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거면 연락을 주시지. 왜 연락도 안 하시고 택배가 슝 날라온답니까? 사람 설레기 싫이. 엄청 설렜답니다. 깜놀했답니다. 뭐니? 나와라, 나와라. 뭘까요? 뭘까요? 아이고, 숨차. 어이? 이게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없어요. 이게 뭘까요? 모르는 이름, 이름 있구나, 옆에. 엄마야, 엄청 크네. 무서워. 아, 샬롯이래요, 샬롯. 보이시나요? 샬롯? 하나 마저 뜯고요. 어디서 왔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천사신가요? 이거 보내주신 분은? 왜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키시는지 모르겠어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고 있답니다. 아, 참나. 엄마야, 이거는 또 무엇이대요? 소피아. 소피아? 나 소피아는 처음 들어봐. 샬롯도 이렇게 큰걸 처음 봐요. 호호호호. 소피아. 와, 좋아.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네. 헤라데야. 오호. 세상에나 만상에나. 세상에나 만상에나.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보내주시다니. 참. 보내주신,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천사 없는 날개부는 어느 분이실까요? 하나. 아, 아니, 5부터 다시. 5, 4, 3, 2, 1, 땡! 책주다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보내주시면 말이 맘 어떡해요? 아유, 참말로. 이렇게 큰 거, 묵은 거를. 아, 정말. 아, 얘들아, 고맙지? 인사해. 인사하라고. 웃지만 말고. 기분 좋아서 웃고 있는구나. 잘 키울게요, 책주다님. 저는 책주다님보다 책방님으로 더 먼저 알게 되신 분인데, 소리로 듣는 책방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엄청 감미로운 목소리로 소설책 읽는데요. 아주 귀에 그냥 찰싹찰싹 아주 들러붙게 읽어 주세요. 너무 재밌게 빠져든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인연이 되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책주다님으로는 더 늦게 알게 되었죠.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잘 키울게요, 책주다님.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